할렐루야, 오늘도 한 걸음 말씀 묵상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 암송 카드를 다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했었는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혹은 이슈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통 예능에 나오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예능에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고향에 방문을 하는 샷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고향에 방문해서는 또 뭐가 나오나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동의 아들 뭐 이러면서 금메달 이런 현수막이 딱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현수막, 동네의 자랑이다라는 그런 현수막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정말 금메달을 따고 고향으로 금의 환향해서 금의 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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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의 환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딱 봤을 때, 그 현수막을 딱 봤을 때 그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고생들이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삶에는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절대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 은혜와 믿음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내 자랑하지 마시고, 구원 내가 이루지 않았으니까 내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또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말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